안녕하십니까. 골프클럽 H 백신의 프로입니다. 레슨을 하다 보면 탑의 모양이 어떤 게 맞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탑에서 손목 모양을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확인하는 방법은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샷부트로 오른쪽 어깨를 보내고 어깨 턴을 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탑의 모양이 나한테 맞는 탑의 모양입니다. 스트롱 그립을 잡았을 때는 손목에 약간은 꺾이는 탑의 모양을 만들고요. 뉴트럴 그립을 잡았을 때는 손등이 일직선인 모양을 만들어집니다. 위크한 그립을 잡았을 때는 손등이 이렇게 펴지는 탑의 모양을 만들어주는데 스트링 그립을 잡고 탑을 피려고 하면 다운스윙 때 엎어 들어오게 되고요. 위크한 그립을 잡고 손목을 꺾으려고 하면 다운스윙 때 클럽이 굉장히 열려서 옵니다. 나에게 맞는 탑의 모양을 탑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드레스 때 잡은 그립의 모양이 탑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